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은미 씨 얘기입니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불거졌는데 결국에는 강제 출국이 끝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번에는 윤정혜 기자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자, 지금 여러 번 검찰에 출석도 하고 경찰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국민 다수는 아, 이제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강제 출국이 말이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신은미 씨가 출국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출국 정지 기간이 바로 내일 모레, 그러니까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미 씨를 계속해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정에 세우려면은 이 출국 정지 기간을 더 연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연장을 하는 대신에 바로 내일 강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요, 국가보안법 위반한 외국인들 이 강제 출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에 따라서 강제 출국이 되게 되면 신은미 씨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5년간. 네. 자, 그동안 처벌을 해달라. 그리고 처벌하지 말고 아예 그냥 우리 눈에서 좀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렸었는데 결국에는 출국으로, 강제 네. 출국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자, 양지열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강제 출국으로 가닥을 잡은 것, 결국에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서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 검토상 이게 과연 처벌이 될지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도 어떤 사회 질서에 위협을 줬다, 안전, 공공 안전에 위해를 줬다, 이런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입국 거부 사유거든요. 예. 입국 거부가 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당연히 출국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형사 정책적으로 봐서 더 이상 시끄럽게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강제 출국 시키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검찰은. 예, 아마 우리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신은미 씨가 검찰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는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짧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제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저희 남편의 비즈니스 할것 없이 모든 것이 파탄이라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것은 없을지언정 강제 출국을 당한다고 들었어요. 자, 지금 일단 피해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우리 국민들 다수에게 많은 피해를 준건 아닌지 네.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인가요? 본인의 피해는 기본적으로 자업자득이고요. 예. 문제는 정말 1차적인 피해자는 2만 7천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죠. 그렇죠. 탈북자들이 그 정말 사람 살수 없는 그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괴나리 보침 하나 들고 그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는 이러한 그 목숨을 건그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마치 사람 사는 정말 천국을 떠나온 배신자인 것처럼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못살 곳에 와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그들의 인격을 사실은 모독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이 마치 북측인 것처럼 전 세계에 선전함으로써 탈북자들에게 피해를 줬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표현의 자유와 체제 수호의 자기 방어의 그 고유한 권한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치 무법 천지인 나라처럼 세계에 선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독한 이러한 피해를 본인이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지금 피해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얼떨떨하네요. 예. 원래 때린 사람은 때린 걸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신은미 씨 강제 출국 당하면 미국에 가서 또 종북 발언을 할것 같은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 자, 양지열 예.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걸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예. 다만 정말로 또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뭐 외국에 있더라도 처벌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신은미 씨가 본인이 피해자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북한의 말만 듣지 말고 북한에 보여준 것만 보고 북한의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이 알수 있고 그렇게 깨달은다면 아마 스스로 안 하겠죠. 그러길 예. 바랄 뿐입니다, 정말. 자, 지금 계속 그동안 북한의 어떤 삶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도 사실 이분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사실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과연 종북 성향의 발언을 또 할지 이 부분도 아마 논란이 될것 같은데 자, 언론에서 아마 이 부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상철 차장께 질문을 이어갈게요. 지금 과거에 신은미 씨가 쓴 책 중에 우수 문학도서로 우리 문체부에서 선정한 게 있었는데, 자, 그게 지금 다시 사라진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2월 31일 작년 말일에 회의를 열고요. 우수문학도서, 신은미 씨가 쓴 책을 우수문학도서에서 제외를 하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 문화나눔 사업이라는 게 2005년부터 벌써 10년 된 사업인데 우수도서로 선정된 게 취소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렇군요. 네.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 그 과정도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최종 작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도서니까 예.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기관 입장에서는 아 정부가 공인한 좋은 책이구나라고 해서 사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체부 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이름만 빌려줬고 민간재단에서 선정해온 거 그냥 승인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픽에 나오지만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주면 책읽는 문화사회재단, 그러니까 10여 명의 심사위원단이 있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선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읽고 더군다나 어린이들 또 학생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자 이번 소식이 계속 지금 카톡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 벨소리가 안 울려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신은미 씨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보상 청구 소송 얘기가 있던데 가능한가요? 그럼 소송 상대는 누군가요? 자, 피해자라고 본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상 청구를 하겠다. 그럼 네. 형사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형사나 민사나 둘 다 명예훼손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런 방송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꾸짖는 얘기를 하고 사실 저대로 깨달으라고 사실을 보여줬는데 본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방송국이나 예. 앵커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너를 상대로요? 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행이네요. 예. 자, 어쨌든 신은미 씨가 내일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관련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시청자들 마음과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